요즘 뭐 이렇게 군대 안 가리고 깨버린 어른들도 많은데 우리 네. 도훈군이 벌써 9살인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서 조치를 조치를 취해드리죠. 아, 국방부 전화해가지고 최연소 군인. 알겠습니다. 돼요. 돼요. 자, 신용카드 찍. 아, 리원이. 저는 어른이 되면요. 네. 신용카드를 한번 긁어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우리 엄마가요. 백화점 같은데 이모들이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엄마가 일시불이요 할 때 제일 멋있어요. 아, 엄마가 일시불이요 장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신용카드가 생기면 리언이 형 뭘 사고 싶어요? 집도 일시불로 사고 차도 일시불로 사고요. 집도 일시불, 차도 일시불. 해외여행도 일시불로 가고 싶어요. 아, 해외여행도 일시불. 신용카드로 집, 차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즘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리원이가 키 크고 정말 덩치는 큰데 되게 애기 같아요. 진짜 현수어만큼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가. 그래서 한 번은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사주기 싫으니까 돈 없어. 그랬더니 아빠 신용카드 있잖아요. 그걸 긁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다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모르는 걸 보니까. 조금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저 이렇게 12개월, 6개월 나누는 거는 살살 얘기하고 일시불 크게 얘기해. 그럼요, 크게. 아이가 일시불만 듣고 있는 거야. 일시불 그러니까 척 주니까. 그래요. 자, 리언이 형 어른이 되면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일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오. 어른이 되면 9천억쯤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면은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되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9천억을 벌어요? 제가요, 리원 마사지샵을 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빠랑 우리 이모랑 마사지 주고 있는데요. 어깨는 2,000원, 전신은 10,000원이에요. 아, 전신은 10,000원이고. 경제 개념을 주기 위해서 용돈도 그냥 안 주고 제가 이제 시켜요? 일한 대가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거를 잘해요. 그래서 그걸 시키거든요. 여기서 마사지. 어떻게 용돈을 벌을래? 마사지. 아니, 어이야. 시원히 매운 거 먹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 아니에요. 제대로인데. 힘이 들어가네. 그래, 그래. 자, 그럼 녹화하지 마. 나가자, 절로. 진짜 시원하네. 진짜 시원하네. 용돈은 받아 나와요. 아니 이제 받아야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서비스랑 받아보고 잘하네. 이따가 너가 중간에 대기실로. 잘하네 마사지. 리온이 특기가 아빠 재우기예요. 그래서 마사지하면서 아빠가 잠들어요. 이야 맛있겠다. 그래, 그럼 저 리온아, 너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진짜 효녀예요, 그죠? 진짜 효녀네. 아빠가 딸의 마사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잠이 싹 들 수 있다면 이건 아빠로서는 큰 행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눈 커지기 누굽니까? 아, 유빈이야. 저는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눈이 이따만큼 커지는 수술을 하고 싶어요. 아, 눈? 왜냐면요, 엄마하고 아빠는 눈이 다 큰데 저만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 닮아서 눈이 작냐고 막 물어봐요. 아, 그런 얘기를 언제 물어봤어요? 저번에요.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 마트에 갔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엄마를 닮았으면 눈이 클 텐데 아빠를 닮아서 눈이 작은가 보다 이랬어요. 근데요, 우리 아빠는 눈이 더더더더 크잖아요. 그리고요, 저번에 아빠하고 어떤 촬영을 하러 갔는데요. 제가 아빠하고 불렀더니 어떤 아저씨가 형님, 저 아이가 진짜 아빠인 줄 알고 착각하나 봐요. 이랬어요. 진짜 우리 아빠 맞는데.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빠하고 딸 관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태프 중에 한 그 동생이 그러니까 왜 자꾸 어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선배님, 이거 진짜 자기 아빠인지 착각하나 봐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다 웃었어요. 이 친구 몰랐었나 봐요. 나는 지금 눈이 너무 안 닮아서 생각을 못 했다고. 근데 유빈이가 요즘 좀 눈이 이제 크고 싶어서 그런지 그 왜 그 풍선에 붙이는 뭐 스티커 그렇죠. 눈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 붙이고 나타나야 되거라. 갑자기 또 쌍꺼풀 있는 눈이 또 뭐 언니들 보고 예쁜 언니들 보고
자꾸 만들어서 부담스럽게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네가 쌍꺼풀이 있는 게 나은지 없는 게 나은지 한번 그래.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한번 그래. 한번 해봐 어떻게. 그래 눈 한번 떠봐요. 아니 얼마큼 뜨지 안 보게. 쌍꺼풀 안 드는 거야? 별 차이가 없네. 그래 힘을 줘도. 근데 아빠가 유빈 아이 때도.